안녕하세요, 여러분. 버추얼 월드의 도살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 인형놀이나 레고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동심을 가지고 플레이할 게임이 있을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게임, 바로 사이온이라는 게임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온이라는 게임은 2017년 6월 24일에 얼리 액세스로 나온 종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가격은 16,000원으로 고전 슈팅 게임을 마치 VR로 옮겨 담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게임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투함을 마치 레고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고전 슈팅 게임의 향수를 느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게임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은 굉장히 아케이드 게임 같은 분위기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게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자체는 뭐라고 할거 없이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알아본 것과 같이 뭔가 함선을, 그 비행선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이제 내 기본, 뭐라 해야 되나, 코어 배인 것 같고, 여기서 커넥션 모듈을 이용해서, 오케이. 일단 조립을 해봅시다. 여기 붙이면 되나? 어허. 근데 총은 안 쏘네. 아, 여기 있구나. 쉘 캐논. 이런 걸 한번 이따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파워 유닛을 달아주면은 이제 쏠수 있는 것 같아요. 도살장 1호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지금 이제 크레딧을 3100 정도 모아놨네요. 이제 뭐 다른 거를 뭐할 수, 모을 수 있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야야, 두 번씩 쏘는데? 오호. 날개를 달아놓으니까 전환이 빨라졌어요.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훨씬 조정하기 쉬워졌어요. 이거 끝까지나 키워본다. 이거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도도도도도. 그렇지. 오, 이건 좀 멋있어 보인다. 야, 이래야 좀 전환 같지. 야, 근데 이거 그렇지. 사상 최가의 배를 만들어 보자고. 오오오. 엔진 모자니까 엔진을 하나 더 달아주자. 엔진을 볼 데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멋있어. 표시가 안 나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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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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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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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게임은 할수록 재밌다.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사이온 게임 플레이였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그래픽적인 차원에서는 뛰어나진 않지만 고전 종스크롤 슈팅 게임들의 도트 요소를 VR로 잘 표현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옛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드는 점,
또한 레고를 조립하듯이 나만의 전투기를 만들어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신함을 느꼈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과는 다르게 처음 주어진 돈이 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빌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문제였고, 좀 더 다양하고 원하는 조립을 하려면 초반에 노가다가 필요한 것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 게임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자유모드라는 것을 추가하여 자신만의 전투기를 만들어 적용시켜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리뷰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월드의 도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